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가장 불행하냐? 1000명 중에 512명이요. 같은 대답을 했어요. 엄마와 눈을 마주칠 때. 그래, Y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면 안 돼요. 왜 공부하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라. 안녕하세요. 수다로 풀어내는 유쾌한 수학 강연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능력을 타고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원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 아이를 굳이 꾸짖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앉아서 책상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면 어떠세요? 상상만 해도 좋으시죠? 네, 오늘의 강연자분을 만나면 이런 상상이 현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수다학 특별 패널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씨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수다학을 찾아주셨어요. 그러게요. 왜 안 불러주셨어요? 그동안 많이 바쁘셨던 거 아니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요. 네.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또 아이들 공부도 신경 써야 되고, 엄마 역할 하랴, 아내 역할 하랴, 며느리의 뭐 아나운서 역할에 굉장히 분주한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네, 또 연말이니까 더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네. 늘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은 네. 또 어떤 놀라운 정보가 나올 것인가 이제 설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뭘 또 잘못했을까? 어떤 면에서 혼날까? 예, 이런 마음 사실 있어요. 네, 수다학 함께하면서 참 많이 배워가고요.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네. 이제 오늘의 강연자분을 모셔볼 텐데요. 자기주도 학습법의 세계적인 권위자십니다. 송인섭 교수님, 큰 박수로 네. 맞아주세요. 어서 오세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건데요, 얘기했듯이. 타인이, 부모가, 선생님이, 주위 사람이 하려서 억지로 하니까 공부를 억지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되고 동기가 있어야 되고 학습하는 데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공부를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주도학습의 본질은 무엇이고 과연 자기주도학습은 무엇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천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가 자기주도학습법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기주도학습법이란 이런 거다라고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얘기하면 길은데 한마디 얘기하면요. 네.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학생. 학습자잖아요. 네. 그렇죠? 학습자가 학습의 전체 과정을 이끌고 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자가 학습의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정하고 전략을 정하고 그리고 평가도 하는 이렇게 한다면 행복하시겠죠?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럼요. 네. 우리 모든 엄마들의 예, 예. 바람 아닐까요? 그게 바로 자기주도학습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도요 예. 바락바락 소리 안 지르는 예, 순학질 여사가 아니라 예. 정말 우아한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아는데 그게 힘든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세상이 정말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나요? 있기는? 오늘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네. 부모님들과 또는 학생들과 어떻게 할지를 네. 저하고 아마 한 시간여 동안에 함께 네.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기대들 하세요. 예. 네. 네. 그런데 교수님께서 자기주도학습법에 대해서 좀 힌트를 주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OX 퀴즈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 오해도 될 수 있고요. 또 맞을 수도 있는데 한번 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주도 학습은 네. 모든 걸 학생이 다 하는 것이다.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X 같아요. 그렇죠? X요? 아니 저는 좀 반항하죠. 기질이 있기 때문에 O로 하겠습니다. 아니 자기주도 학습이면 자기가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어떤 거예요, 교수님? 예, 답이 뭐예요? 그 답은 당연히 X입니다. 네. 아, 무슨 얘기냐면 그 결국에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더 부모님의 역할이 많아지고요. 그 대신 학생이 알아서 하는 것을 어떻게 돕느냐에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네. 저는 엄마들은 손 놓고 있는 게 자기주도 학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해 중에 하나가 자기주도 학습은 부모님은 방관자다라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큰 잘못된 우리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예. 부모가 꼭 명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우선 자기도 학습 공부는 학생이 한다는 거로 생각하시고요. 네. 둘째로는 공부는 자기가 좋아서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동기가 없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공부의 책임은 부모님이 지는 게 아니라 네. 바로 학습자가 지는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기도 학습에 대한 모든 그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이렇게 집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이제 알 것 같고요. 자신감이 벌써부터 생깁니다. 송인섭 교수님의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 전략 강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제가 질문을 한번 했어요. 부모님 1,000명에게 다 부모님이시죠? 1,000명에게 네.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를 질문을 제가 했어요. 부모님께. 자,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질문을 했더니요 1,000명 중에 856명이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것이 뭘 것 같아요? 이걸 대답을 하시면 아마 YTN 사장님이 아마 선물 줄 거예요. 커피 한 잔이라도. 자, 뭐 같아요? 아이가 잘 때. 잘 때요, 또. 네. 하루 중에. 또 다른 분은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할 때. 여러분이 지금 뭔가를 자신한테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가장 행복한 물어보면. 공부할 때. 공부할 때. 매일 공부만 해야 되니까. 그렇죠? 856명이 아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네? 이 말하면 좀 이상. 이런 반응을 좀 처음 봤어요. 봐요. 여러분이 아이가 앞에 있을 때 몇 분 정도 앞에 볼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텔레비전 보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가슴이 어때요? 제가 왜 저럴까? 뛰죠? 그렇죠? 네. 그다음 아이가 이제 안 보이면 어디선가 공부하고 있으려니 하고 마음을 푹 놓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또 내가 공부를 했으니 어디선가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행복한 시간이죠. 또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가장 불행하냐. 그랬더니 1,000명 중에 512명이요. 같은 대답을 했어요. 예. 엄마가 눈앞에 보일 때. 예, 바로요. 엄마와 눈을 마주칠 때. 이 얘기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지금. 시험인데 뭐 엄마 가슴은 내일 시험 막 두고 뛰고 있죠. 얘가 시험 잘. 근데 아이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해요. 그때 여러분이 아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몇 분 정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알죠? 뭐 화장실도 갔다, 또 부엌에도 갔다, 엄마 불러보기도 했다, TV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분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한 15분? 그런 경험 있으신 것 같으네요. 정확하지 같은데. 보통
16분 정도만 참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든지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강의도 듣고 그래가지고 소리 안 질러요. 그냥 가슴만 태우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두 얘기가 이게 웃음의 소리 같이 보여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네. 제가 지금 몇 살 같이 보여요? 여러분 보실 때요? 한 30 내외로 보여요? 제가 교육학 교수를 한 지가 제가 35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제가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두 가지가 한국 교육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는 제 얘기를 이해하면 수십만 명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뭐냐면 한국 교육은 뭐냐면 타인지향적 교육이고 접수적인 교육이에요. 뭐냐면 누가 시켜서 하는 교육이고 그걸 아이가 그냥 받는 교육이에요. 여기에 한국 교육의 문제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교육이 20세기는 그런대로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작용을 했어요. 근데 21세기는 20세기와는 다른 사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애플과 삼성이 여러 가지의 그 소송에 걸려 있잖아요. 그걸 보면 어때 여러분요? 아주 간단한 문제 같죠? 근데 간단한 문제인데 거기에 깔려 있는 얘기는 바로 뭐죠? 너의 것이 네가 우리 것을 베꼈느냐? 네가 이걸 베꼈느냐?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소송 부인이 보면 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수천억 원이 넘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저는 너무나 죄송한 얘기지만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한데 21세기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타인지향적 교육이고 접수적인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제가 보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 참 잘하죠? 공부 참 잘하잖아요. 저게 지금 OECD 국가 한 65개국 중 상위잖아요, 지금. 공부 잘해요. 그런데 자기 주도 학습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봐요. 자, 지금 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부모님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길을 막고 있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은 58위예요. 아까 제가 뭐랬죠? 애플사와 삼성사의 그 갈등 문제를 얘기한 거는 바로 뭐냐면 21세기에 필요한 사람은 자생력이고 스스로 뭐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20세기를 정보화 사회라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핸드폰 하나로 다 해결하잖아요, 이제. 그죠? 그죠? 근데 21세기는 저는 명칭하기를 자생화 시대라 그래요. 뭐를 스스로 만드는 시대가 바로 21세기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는 자기 주도 학습적인 능력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핵심된 얘기고, 그래야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1인자가 되는 건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뭐 이건희 회장 같이 그런 그렇게 세계를 이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거예요. YTN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분야의 1인자 또는 어디서 뭐 할 때 그 분야의 1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기 주도 학습은 뭐죠? 어떤 일을 성취할 때 여러분들 몰입이라는 거 해보셨죠? 몰입이요. 그때 언제 몰입을 해봤어요? 아, 결혼할 때 몰입을 해봤죠. 여러분 남편을 만날 때 몰입 안 해봤어요? 그렇죠? 자나 깨나 그렇죠? 꿈에도 나타나고 예? 전화하면 불안해하고 땀나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결혼이 되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몰입과 긍정적인 자아를 가져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세요? 이렇게 몰입과
긍정적인 자아를 갖고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자생적인 사람들이고 그 못지않게 뭐요? 21세기를 주도하는 사람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부도 하는 거죠.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연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의 문제를 자기 주도적인 학습으로, 다시 말하면 타인지향적이고 접수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죠. 예? MC분이 말씀하실 때 제가 뭐라 했냐면 자기도 학습은 학습자가 학습에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추석 때 뭐 제사 준비하고 그럴 때 힘들죠? 그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옆에 주위에서 누가 뭐 해라, 뭐 해라 하면 힘들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해보라면 힘바람 나죠? 예? 그죠? 그게 바로 자기도 학습이에요. 그럼 공부도 힘바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엄마하고 한번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런 엄마예요? 아니면 이런 엄마예요? 어떤 엄마예요? 자, 빨리 여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답은 중간쯤이라고 하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이에게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누군 공부 잘하는데 넌 뭐냐라는 얘기는 뭐죠? 넌 바보라는 얘기잖아요. 바보인데 공부해서 뭐예요? 그렇죠? 충보형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둘째로는 습관형. 아이를 딱 보면 그냥 습관대로 너 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별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아이만 보면 너 또 뭐 또 뭐 엄마 이런 애들 있어요. 또 엄마 뭐 그런 사람은 뭘 써야 되냐면 잔소리 셀프 다이어리를 반드시 쓰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잔소리할 시간에 입을 딱 막으세요. 이렇게요. 잘 막으시네. 이렇게 딱 막고 쓰세요. 잔소리할 거를. 예. 그렇게 한 달을 쓰고 나면 내용이 같은 거에 반복이에요. 여러분은 아이를 사랑해요. 그걸 알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지 마셔야 돼요. 체벌형은 뭐냐면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게요. 제가 이 얘기를 누가 들은 얘기인데요. 엄마의 옷을 봐라. 이 옷이 쭈글쭈글하지? 엄마 뭐 쭈글쭈글하니까 그래 엄마 하니까 이게 세탁소에 갈 옷인데 집에서 빨았더니 쭈글쭈글하다. 엄마 아빠의 월급에 3분의 2가 네 학원비로 들어가. 그래도 네, 그 모양이지. 이렇게 해놓으면 애가 어떻겠어 얘가.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들은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아이와 함께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무슨 얘기죠? 아이의 상담자가 돼야 돼요. 아이는 하루 생활이 힘들어요. 그죠? 그 얘기를 받아줄 사람이 바로 누구?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 좋아지고 그래야 여러분은 아이가 방에 들어가서 딴짓을 안 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춤 교육을 좀 시킨 엄마가 돼야 되는데요. 맞춤 교육은 뭐냐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이가 뭐를 잘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죠? 뭐 한 가지 있죠? 그죠? 네? 둘째, 내 아이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아이는 용기를 얻고 칭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공부하라 공부하라 하면 안 돼요. 왜 공부하는지를 함께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 될 때 아이는 미래가 있는 자생적이고 미래의 일인자가 되는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제류애가 뭐가 있죠? 학교를 신뢰하라. 제가 학교에 대해서 얘기해요. 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뛰어나요. 요새 학교 선생님들 되려면 아나운서 되실 때 굉장히 힘들었죠. 몇천들 마찬가지로 두 분 마찬가지로 선생님 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그 뛰어난 선생님들이 되고 나면 예? 학교를 여러분들 신뢰 안 하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을 신뢰하고 학교에서는 졸지 않는다. 예?
선생님을 믿는다. 그리고 선생님은 너의 미래다. 라는 식으로 할 때 학생은 바로 미래가 있고 학생은 바로 그 바라는 뭐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잘하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이와의 하나가 되면서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만드는 방향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 경청 상당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송인섭 교수님의 일부 강연 들었는데요. 오늘 유난히 학부모님들의 호응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이들 찔리시나 봐요. 네, 메모하시면서 아주 네. 몰입하면서 들으시네요. 좀 찔리셨어요? 네, 저도 많이 찔렸어요. 공부는 진실한 시간의 투입이다. 이 말 참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맹모의 덕목이랄까? 어떤 자기주도 학습은 부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 그냥 꽉 가슴에 와 닿네요. 네, 아이를 위주로 한 부모의 도움이 예, 아주 필요하죠. 예, 예. 네. 그런데요, 교수님, 정말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학을 좀 싫어하는 아이도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할까요? 예, 물론 가능하죠. 뭐를 싫어하고 좋아하는 건 누구나 있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수학을 공부하라가 아니라 수학을 어떻게 좋아할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좋아하는지? 예, 좋아한다는 얘기는 자아암시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수학이 좋아. 수학이 좋아를 부모님도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너 수학을 하라가 아니라 수학이 좀 재밌지? 재밌지? 하라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학의 하나의 그 자기와의 친구가 되는 그런 접근이 출발해야 되고요. 네. 그런 학생일수록 수학 공부를 한 번에 많이 하려면 안 돼요. 하려면 안 되고 아주 짧은 시간에 네. 수학 한 문제만 풀고 놀게 하세요. 혹시 수학 싫어하면 자녀분이 잘할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한 문제 놀게 이렇게 아주 조금씩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그러면 결국에 야중에는 수학을 좋아하는 거죠. 좋아한다는 얘기는 자아암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학을 해라가 아니라 예. 수학은 재밌다. 그렇죠. 수학을 예. 즐기자. 예. 수학으로 놀자. 물론 뭐 그렇다고 좋아할 수는 없죠. 금방. 그 싫어하는 일 하라면 더 싫잖아요. 싫지. 네? 그러니까 예. 그거를 흥미, 태도, 관심, 습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이끄는 쪽으로 하는 게 결국에 수학이라는 것처럼 쉬운 게 없거든요. 사실은 제의만 들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부모님이 함께 아이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인데 예. 그 최적의 환경은 뭐 책상을 좋은 걸 사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몫이에요. 예, 정확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 공부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하고 심리 환경일 때 외부적인 환경이 공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심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심리적 환경의 핵심적인 건 바로 부모, 선생님,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인정을 해주고 기대를 해주고 확신을 주고 칭찬해주는 그게 바로 심리적 환경이에요. 예, 네. 그렇죠? 예,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네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예요. 네? 현재 그 위치를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100점 만점인데 자기 애가 이제 50점을 맞으면 짜증스럽잖아요. 네. 그럼 화부터 내 이렇게 찍기부터 하고. 근데 걔는 거기부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부모는 그 인정을 해줘야 돼요. 현재 위치를. 네. 극단적으로 더 밑에라도. 네? 그러면 거기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애가 수학이 진짜 빵점이에요. 정말로 이거 실제예요. 제가 뭐, 어려운데 빵점 예, 맞아요. 평균이 거의 빵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의 별명은 수학 빵점이에요.
애들 간에 친구 간에. 근데 이게 아이고. 이제 어느 신문에도 난 적이 있는데요. 네. 바로 뭐냐면 엄마가 그거를 인정해 준 거예요. 0점을 인정. 0점을 인정해. 0점을. 그래 응? 너는 빵점 응. 맞았구나. 그래. 어. 그러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엄마 굉장히 바쁜 분인데 칭찬해 가지고 졸업하는 애. 그러니까 1년 아니 1년 반 정도 걸려 가지고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대단한 이거 신문 혹시 보신 분 없어요? 이런 신문이 났어요. 근데 엄마의 칭찬에 공부법 해 가지고요. 그래서 전화도 해 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엄마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잘하게 할 수도 있고. 저도 70점 예. 정도를 맞았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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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혼내지 않았어요. 야, 엄마도 수학 못했어. 엄마 아들이 뭐 오죽하겠니. 너도 뭐 예, 예. 엄마 미안하다 뭐 이러면서 다음 달에는 몇 점 맞을래? 스스로 목표를 세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잘하게 되더라고요. 오, 자기주도 학습법을 이렇게 하신 어머, 거네요. 어머, 잘했나요? 지금 제가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그 현재 인정을 하고 지금 이제 뭐 그 다음 단계를 아이와 함께 논의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아마 학습에 크게 네, 도움이 되고 네, 그렇게 네. 되는 겁니다. 부모의 칭찬이 참 항상 느끼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강화해주는 거요. 예. 교수님 그런데 수학이랑 또 궁합이 잘 맞는 과목들이 또 있다고요? 아, 그렇죠. 이게 수학이라는 건 논리적인 과목이죠. 그렇죠. 네. 논리적 아니에요. 수학 푼다는 게 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논리적인 과목이 뭐가 있겠어요? 과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논리적인 과목과 논리적인 과목이라면 이 좌뇌 쪽이 좀 이게 좀 필요해져요. 그러니까 그 과목의 연결성보다는 뭐 이렇게 이제 만약 우리가 이제 수학을 했으면 사회를 한다든지 뭐 다른 과목을 해서 해가지고 음악을 한다든가 예, 그러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하는 게 지루하지 않고 그쪽을 공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보네요. 그 시간이 과목을 바꾸는 게 보통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20분에서 40분 정도로 바꿔서 하는 게 학습 효과가 더 크게 있을 네.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논리적인 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 공부했으면 뭐 미술이나 뭐 네. 도덕이나 뭐 사회나 네, 다른 과목을 예.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서 일어나죠, 그죠? 네. 예. 아, 또 좋은 팁을 하나 오늘 얻었네요. 송인섭 교수님께 자기주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지금 좋은 강의 듣고 있는데요. 이제 2부를 또 들어봐야 됩니다. 구체적인 실전 편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했는데요. 기본적인 게 좀 서운하죠. 그죠? 구체적으로 먼저 듣고 싶잖아요, 지금.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뭐 그 많은 걸 할 수 없겠지만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하면 해결법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주도 학습이죠. 정말 한번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주도 학습. 참 말이 아름답지 않아요? 자기가.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자기주도학습. 자기가 주도하는 공부. 이런 못할 수가 없겠죠. 그죠? 이렇게 제가 이제 한 8, 9년, 한 10년 됐어요. 이 말을 제가 이제 한국에 전파한 제가요. 그래서 현재는 뭐 거의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학습자가 보세요. 학습의 주도권을 가져요. 지금까지 누가 가졌죠? 엄마. 엄마가 가졌죠. 엄마가 갖는 게 좀 이상한, 여러분들 뭐 아는 게 있어요? 그냥 알지도 못하면 찾았죠, 그냥. 그냥 아는 게 뭐야, 그냥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학습은 아이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뭐죠? 누가 학습 목표를 설정해요? 응? 학습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응? 1등 해라가 아니라 학습자가,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학습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적 환경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자기가 짜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꼭 책상에 앉아서 할 필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이 앉아서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렇죠? 모든 신체. 그러나 어떤 애가 항상 누워있는 사람이 항상 앉아있기도 그렇잖아요. 이게 앉아서 드리블 하던 애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적합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기는 심호흡을 좀 하고 공부를 한다든지요. 명상을 하고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엄마하고 좀 자자자자 거리다가 공부한다든지 여하튼 간에 자기가 전략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평가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공부를 안 했으면 아 공부를 안 했구나, 아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행복하죠. 이게 자기주도 학습의 출발적이면서 바로 핵심된 저의 얘기예요. 자, 저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 자녀가 이 두 배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힘? 그게 뭘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들 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그건 바로 뭐냐면 바로 동기예요, 동기. 여러분들 지금 듣는 태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 듣고자 하는 동기가 있어 그런 거예요, 지금. 동기가 없으면 졸고 있죠, 지금. 그죠? 그죠? 네. 자녀의 능력을 이해하시는 바로 동기인데요. 요거는 바로 세 가지예요. 자신감을 향상하고 목표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자신감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칭찬과 인정을 해주면 금방 얘기가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칭찬 셀프 다이어리를 쓰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를 하지면 안 돼요. 또 뭐가 잘했다는 둥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 너는 오늘 나갈 때 아빠한테 깍듯이 인사해서 잘했어 오늘. 이렇게 조금씩 어떤 구체적인 예를 하면서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칭찬 셀프 다이어리를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한번 집에서 한번 해봐요. 어떤 게냐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하고 함께 자신 있는 걸 쓰라고 하세요. 이렇게 자신 있는 거를. 그럼 보통 뭘 써요? 컴퓨터 게임 쓰고 드라마 보기 쓰고 이런 거 쓰지 않아요 보통? 네.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또 자신 없는 거 쓰라면 수학, 영어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 그거 봐라 이 녀석, 아이고 내가 너를 왜 낳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걔는 정직한 거예요 지금. 근데 정직한 우리가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고치는 건 아주 쉬워요. 어리니까 아이들이. 그런데 봐요, 영어는 자신이 없다 그랬지 아까요. 그거를 나는 영어를 잘할 자신이 있다. 수학, 나는 수학을 잘할 자신이 있다. 나는 나가서 발표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크게 써가지고 예? 군대다 붙여놔 이렇게. 애가 가장 잘 가는 데가 어디죠? 냉장고죠? 붙여놔 이렇게요. 아니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면 애가 자꾸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모르게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하는 방법을 자기가 구체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거예요. 단어를 외운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영화 예? 그지 뭐 수학 틀린 문제를 복습한다든지 웅변 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고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못하는 거는 못하는 끝내는 게 아니라 잘할 수를 바꾸고 잘할 수 바꾸면 구체적인 행동을 아이가 한다는 거예요. 애가 얼마나 이뻐요. 예? 얼마나 귀여워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이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하니까 공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의 자신감을 불어넣자라는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요, 인지저절이라는 게 있는데 공부라는 건 머리에다가 뭘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참 우리가 뇌가 있죠, 뇌가 있죠, 저기요.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뇌를 가만히 보면 공부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곡선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첫날은 대부분을 기억하고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죠. 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잘 보세요. 제가 보면 그런 식으로 공부라는 거는 공부한 거를 자기 거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날 와서 그날 자기 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 강의를 이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질문을 해요. 선생님한테 과학 선생님 그 학급에서 공부를 가장 못한 아이라면 상상해 보시자면 이제 뭐 명수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이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공부하면 몇 점 맞으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현재 40점짜리도 금방 8, 90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할 특징은 뭐냐면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정리한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밉상스럽지 않아요? 자기만 그렇게 하니까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공부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내가 꼭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한국에서 가장 잘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머리가 나빠서 이런 말 쓰죠. 네. 이거는 쓸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제 논문이 외국에서 발표되고 이런 학자인데 제가 분명히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렸는데 머리의 차이는 없어요. 대부분이 같아요. 인간의 머리는.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하는 차이뿐이니까 넌 머리가 나빠서 이런 결정적인 언어는 사용하면 안 돼요. 머리는 다 같아요. 예? 차이가 좀 있긴 있죠. 근데 그건 노력으로 되고 아까 이제 MC분이 얘기하셨잖아요. 노력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떻게 공부하는 시차의 문제다. 그날 공부한 거는 그날 정리하는 내 아이로 만들자.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예. 이게 바로 저거예요. 학습 결과를 95% 이상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자기 거로 만들게 한다. 공부자 학생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자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카드가 있어요. 그날 공부한 걸 정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날 공부한 걸 그날 정리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기를 꼭 부탁을 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부하고 나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 별거였어요? 그렇게 카드를 만드는 거 이렇게 해요. 그날 공부 3월 5일 날 로미오와 줄리엣 배우는데 주인공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 오늘 수학에 대한 얘기죠. 수학은 공부하는 게 아주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수학은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그 학년별로 100문제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수학은 핵심적인 문제만 푸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갈 때도 저는 한 500문제 연제를 완전히 풀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100점 맞죠. 바로 그게 공부예요, 그게. 그게 바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아시겠죠? 네. 예. 저게 이제 중요하죠. 내 시간을, 내 자녀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억지로 말고 현재 아이가 사용하는 그 스케줄을 봐서 아이와 타협을 하세요. 현재 맨날 축구만 아이를 갖다 공부에 앉혀놓으면 뭐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참고하면서 시간 조정을 하라. 여러분들은 가장 원하는 게 뭐죠? 공부만 하는 거를 원해요? 그럼 애가 바보 돼요, 공부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조정을 잘하자. 이걸 보시면 지금 이걸 보면 화가 나죠, 지금. 여러분이 자녀가 그렇다면 컴퓨터도 있고 학습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TV도 보지 마. 에? 컴퓨터도 하지 마. 잠도 자지 마. 공부해야 돼. 그럼 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요령 있게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이렇게요. 어떻게 바뀌냐면 들어간 게 뭐죠? 딱 하나뿐이 없죠. 자기 주도 학습이 들어갔죠. 저게 아주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보게 해요. TV도 보게 하고 다 보게 하고 깜짝 이렇게 쇼를 하라는 얘기 이렇게. 쇼라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아이에게 좀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저게 이제 제가 이제 실험을 저는 이제 심리학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실험을 했더니 저게 초등학생 6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한 학기를 했더니 성적이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제가 30명 중에 26, 7등 하던 아이가 그 다음 학기에 이거 이제 방송되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7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자기 주도학습, 그날 공부한 거를 그날 자기 거로 만든 거예요. 별거 없어요. 아, 수학 못한다? 수학 배운 거 그날 풀면 되죠. 10문제를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서. 그죠? 근데 와서 하는데 5문제 풀어. 오케이, 좋아요. 5문제 못 푸는 것도. 어떻게 다 풀겠어요? 그걸 인정을 하고 5문제는 이제 엄마하고 좀 풀든지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하면 그게 바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시간만 투입하면
공부처럼 쉬운 게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제가 이제 하나 실험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좀 잘 보이면 이제 저게 이제 아이가 엄마의 칭찬을 듣고요. 엄마의 확인을 얻고 엄마의 인정을 받은 아이가 6개월이 지난 후에 저기 이제 그 밑에 있는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에. 엄마의 힘은 이렇게 커요. 아까 엄마는 어떤 엄마가 되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충고형 엄마요? 아, 상담형 엄마요. 그렇게 하면 저렇게 바뀌어요. 저렇게요. 바뀌면 아까 제가 지나서 얘기했지만 한 학기에 평균이 19점이 오르더라고요. 저는 공부 얘기만을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뭐가 되죠? 자생적인 아이가 되고 자생적인 아이 되면 21세기형 아이가 되고 21세기형 아이가 되면 바로 어느 집단에 소속돼 있던지 그 집단을 리드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스운 얘기로 옛날에 이제 살기 어려울 때 있죠. 왜 밥도 먹을 때 거지가 되더라도 거지의 왕이 되라라는 그런 농담이 있죠. 옛날에요. 요새는 뭐 다들 이제 잘 살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한 분야의 리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자기 주도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에요. 그럼 뭐죠? 첫째 뭘 잘하죠? 공부 잘하죠. 둘째 뭘 잘하죠? 모든 집단의 리더자가 되죠. 셋째 뭐가 되죠? 사회에 나와서도 이거 지도자.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한 집단을 이끄는 아니,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학생은 자기가 자기를 이끌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뭐죠? 행복한 거죠. 가장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타인이 자기를 이끄는 거라겠어요. 이 모든 것의 종합적인 얘기는 내 아이는 21세기형 아이면서 21세기 아이뿐만 아니라 바로 행복한 사회의 리더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오늘 얘기면서 공부는 뭐죠? 진실한 시간의 투입이고 엄마는 공부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하는 거를 돕는 거고 돕는다는 거는 무한한 지혜가 필요한 거다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수님의 2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정말 구구절절 좋은 말씀, 옳은 말씀 해주셔서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되면은 칭찬형 엄마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윤영미 씨 어떠세요? 평소에 칭찬형 엄마 하셨어요? 아, 뭐 그거 하나는 좀 잘 잘하실 것 같잖아요. 얼굴이 예. 선하세요 지금. 어, 그래요? 어,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엄마가 어떤 형이 엄마인지를. 전 약간 사실 자유방임 엄마이긴 해요. 네, 근데 아이의 행복에 좀 초점 맞추고요. 달달 볶는 엄마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 공부하기 바쁘거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운 건 뭐냐면 오늘 배운 것을 내 것으로 하라.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아이 밥을 해주듯이 그죠? 공부도 오늘 한 것을 이렇게 떡 따먹을 수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 했어요. 인간의 기억력이 그러니까 네, 네. 어렵긴 한데 그렇게만 해도 이제 뭐 그 공부가 밀리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옛날에 수학을 참 못했는데 그게 오늘 몰랐는데 이거를 조금 나중에 이렇게 모았다가 한꺼번에 좀 물어보고 잘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제가 망쳤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잘하셨잖아요. 언어. 언어 잘하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후회가 많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예. 무엇보다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정말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다면 그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 오늘 제가 몇 번이 반복하는데요. 아,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공부를 잘하는 목적은
결국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중에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엄마가 그냥 리드하지 말고요. 이렇게 이끌면서 그리고 아이가 동기를 갖고 그리고 그날 공부한 걸 그날 하는 그 분위기를 지시가 아니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엄마의 지혜가 있을 때 네. 그런 지혜를 갖기를 꼭 부탁하면서 이게 부모님께 드리는 저의 큰 숙제입니다. 네, 네. 맞아요.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건데 맞아요. 공부 때문에 지금 불행한 학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부모의 역할 참 중요합니다. 아이와 또 부모의 협공이 이루어질 때 자기주도학습법이 비로소 완성되겠죠. 부모는 아이의 감시 카메라가 아니라 네, 아이의 조력자라는 사실 다시 한번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방청 참여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래 주소로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